뭐 1경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턴을 좀 잡아왔으면 게임이 좀 유리했을 것 같은데 집이 좀 끊기고 그때부터 좀 저희가 좀 게임이 불편해졌다. 사실 그래도 불리했던 건 아니긴 한데 그런 게 제일 컸던 것 같고요. 2경기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유충에서 저희가 싸움을 보기로 했는데 그쪽에서 좀 많이 갈렸던 거 그게 좀 많이 제일 큰것 같아요. 네, 뭐 근데 뭐 일단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되게 큰데, 근데 뭐든 간에 일단 선수들 각자가 생각하는 게다 다른 것 같아서 그런 게 가장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.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. 뭐 근데 뭐 그래봤자 변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감독 입장에서 그런 거를 또 고쳐줘야 되는 게 저희 그건 숙제인데 뭐 쉽지 않은 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뭐 경기 남은 경기 최선을 다해서 고칠 점 고쳐야 된다고 네,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일단 느끼는 거는 저희가 뭐 예를 들어 싸움을 하자 교정이 나오면 이제 그 교정에 포커스가 돼가지고 각자 해야 될 포지션이 있는 게 상황에 다 있잖아요. 근데 이 게임에서 느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좀안 맞는 듯한 느낌이라 하나가 안 맞았을 때 다들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? 뭐 이런 느낌도 들어서 네, 그런 느낌이어서가지고 이 부분을 네, 잘 맞춰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네. 일단 선수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좀 편한 마음을 못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런 것들이 좀 아무래도 인게임적으로 제가 콜을 들어봤을 때, 아 이거 급하게 콜을 안 해도 되는데 막 엄청 급하게 콜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오늘 다시 한번 그런 게좀 느껴졌거든요. 최대한 좀 편하게 하라고 많이 주문을 하는 것 같은데 심리적으로 좀 그러지 못하고 있다.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. 좀 선수들과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앞으로 남은 경기들에 대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물론 급한 마음도 있는데 일단 급한 마음보다는 이제 또 남은 경기도 많이 있으니까 최대한 천천히라도 나아지는 그렇게 경기력으로 선수들 다 생각해가지고 좀 마음 편히 다 같이 임했으면은 네, 다음 DRS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고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